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나 죄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자기가 그렇게 가까이 하는지, 심지어는 밥도 같이 잡수시는지, 그 수군거림에 대한 설명을, 그 대답을 세 가지의 비유로 답변을 해드리는 장면.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 여러분,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대답해야지. 네. 주제가 잃어버린입니다. 그렇게 꼴통이 도망가도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하신.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하면, 그거는 주제를 잘 몰라서 그래. 근데 이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쭉 읽어 내려가면,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여기 어떤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두 아들이 있었다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효해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가 상속을 주는 것도 그것도 인정이 안 돼요. 그걸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놈은, 이게 동네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에 그 도덕성을 유지하라고. 근데 이 아버지는 주고, 이 아들은 뭐요? 받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버렸어요. 자,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 성격을 잘 알고, 이놈은 어느 땐가는 뭐예요?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면 나갈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일 놈.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자식이 뭐예요? 아니다. 하고 아버지가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는 네가 이렇게 내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는 이 무도하고 무례한 이 악한 그런 요청을 해도 나는 너와 인연을 끊지 않겠다는 뜻으로 재산을 줄 거예요. 네가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불효막심하게 해도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인정한다. 그 인정하는 증거는 뭐예요? 재산 주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것은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아들일 때 주는 게 유산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아니면 재산 줘야 될 이유가 없죠. 이 아버지는 벌써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아, 이 녀석은 어느 땐가는 이런 짓을 하겠구나. 아내나 다를까? 재산 달라고 그래. 아버지는 줬어. 부자의 인연을 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들과 인연을 절대로 끊지 않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이런 짓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갈 재산을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고 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이 암시하는 뜻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지. 그렇죠? 왜? 너는 어디까지나 내 아들이니까. 나는 다시 돌아와라.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아차 잘못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이놈의 새끼 죽고 싶어? 어?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제 그게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조건적 사랑은 사실상 그런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고 우리가 도망가 버려도 아버지는 인연을 끊지 않고 언제든지 돌아와. 언제든지 돌아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여기 이 한 줄로서 무조건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복음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은 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막 먼 나라에 가서 막 술 먹고 막
예. 창녀들 하고 놀고, 막, 돈 막 뿌리고, 막, 그동안에 해보고 싶은 거, 막, 막, 다 하고, 결국 돈 다 나갔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아들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재산을 줬어.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이 아들 성질을 봐서는 돈 금방 날리고,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준 거는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고 내 마음은 네가 내 아들이라는 그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인연을 한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상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돈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이제 붙여 사니 이제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주인이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쳐.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는 열매를 있는데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거를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거는 이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아들, 이 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먹어야 돼. 그래서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해, 지금.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부히 먹을 수 있는 일, 아버지한테 일해주고, 그리고 밥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다. 그런데 나는 뭐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왜? 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밥을 얻어먹지.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밥 먹을 생각이 제일 중요해. 지금 먹어야 돼. 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돼. 그럼 돌아가면 이 아들의 마음에는 과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받아주고 밥이나 먹여줄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뭐예요? 없어. 믿음이 없어. 즉,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금 주고 있는 사랑,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아버지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아직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은 지금 먹긴 먹어야 돼. 먹으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해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제가 뭐 밥을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나도 밥값을 뭐예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일꾼 그 이 많은 일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취직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일한 만큼 밥 주지. 그럴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그 무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일하면 밥 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야 이거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당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밥값은 하겠습니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보시고 내가 일은 할 때 밥값은 할 테니까 밥은 좀 먹여주세요. 자 이런 거를 회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밥을 얻어먹기 위한 뭐예요? 방법으로 술을 쓴 거지.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으려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말이라도 해야 아버지는 밥을 먹여줄 거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밥을 얻어먹기 위한 뭐예요?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면 잘못했다고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 아버지는 그래 네가 잘못을 뉘우쳤구나. 그럼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의 대가로 내가 너를 일꾼으로 취직시켜주고 밥 먹여주지.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직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생각해?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실상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거는 진정한 진심 어린 밥 먹여주든 안 먹여주든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은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성령의 역사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 작전상 사과. 그럼 우리 사람들도 작전상 사과해야 안 해요? 작전상 일이 잘 풀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잘못해 그래. 작전상 하는 거. 지금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취직을 일꾼으로 취직할 작전을 세우고 하는 아버지께 하는 사과야.
이 사과하고 회개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과하고 회개하고 같은 걸로 생각해. 네. 회개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회개. 자, 이런 거를 회개라고 그러면 회개는 아주 값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는 이런 사과는 밥을 얻어먹기 위한 뭐예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과로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한참 먼데, 예, 네, 집에 도착하려면 벌써 한 10분쯤 걸어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먼저 봤어. 아버지가 먼저 봤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는데 아버지가 먼저 봤어. 그 말은 아버지는 밤낮 없이 기다리고 있었단 얘기. 언젠가는 올 텐데 돈 떨어지고 거지가 돼서 올 거라는 걸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아들을 쫓아내려고 받아주려고 기다렸어. 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 우리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풀지 않아요.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버지는 이제 이제 돈 떨어질 때도 다 됐고 자식이 간 그 멀리 가 있는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아니 뭐요? 이제는 올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식이 안 오냐 안 오냐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그 꼴통 양이 토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그 목자가 5시간을 걸려서 그렇게 찾았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여긴다? 불쌍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쉬운 얘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식은 여겨. 그 다음에 달려가. 아버지는 반가워, 안 반가워. 우리 같으면, 제가 그런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온다면,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 저 같으면요, 여봐라! 그럼 하인데, 예! 문 닫아 걸어라. 집안 망신이다. 가문의 수치다. 안 받아들여. 그렇죠?
아무도 들려. 근데 이 아버지는 문 닫아 그러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뛰쳐나가. 달려. 그 당시에는 노인들이 달린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경망스러운 짓이에요. 네. 그 저 노인이 달리더라. 동네 사람이 봤다. 그러면 그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체면 같은 것은 뭐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달리는데 왜 달렸을까? 첫째, 너무 기다렸고 반갑고. 둘째 이유가 이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들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자기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면 어떡하게? 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먼저 발견되면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뭐요? 빨리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달려가 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예. 여러분 달리는 데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천천히 뭐 달리는 것도 달리는 거고, 예. 뭐 속도 같은 그런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여기 성경 원어 헬라말 사전을 보고. 달려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달린다는 말에도 아버지가, 아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보면 안 돼. 그럼 너무 반가워. 그러니까 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질주하다라는 단어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100m 선수들이 달리는 거, 그게 질주입니다. 질주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그냥 번역하면 좀 시시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뭐예요? 질주하여 이렇게 번역해야지. 네. 죽을 힘을 다하여 질주하여. 자, 달려. 질주하여 덥석 뭐예요? 먹을 거라. 이 둘째 아들이 준비해온 작전상 사과를 받고 해요? 안 받고 해요? 안 받고 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회개고 사과고 그런 거 상관 뭐예요?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만 있으면 돼. 아시겠죠? 네. 또 목을 탁 끌어안고 입을 맞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을 때려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안 미워해, 이 아들을. 그렇죠? 동네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집 아버지는 그놈의 둘째 아들을 뭐예요?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입을 막,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아들은 돼지를 키우고, 돼지 우리였어. 샤워도 못하고, 그리고, 온몸에는 뭐요? 네, 돼지 똥 냄새, 오줌 냄새. 냄새가 진동할 텐데,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입을 맞추. 입을 탁 맞추니,
아들 뭐라 그래요? 준비해온 작전상 사과를 읊어요. 이렇게 우리 저인들은 뭐라도 사과를 하고 밥을 얻어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뭐예요? 이런 준비해온 사과를 해야 돼. 해야 아버지가 밥을 주고 취직이라도 일꾼으로 취직이라도 시켜줄 거다라고 끝까지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조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했으면 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래도 나를 이 거지로 돌아온 나를 사랑하네라고 놀래고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준비해온 대사를 읊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이렇게 거지가 돼도 돌아오되 이렇게 맞아주십니까? 이거를 깨달, 그럼 못 깨달았어, 이 자식은, 아직도. 맞추니, 아들은 이제 준비해온 대사를 어떻게, 아들이 이럴 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이다. 나이다. 라고, 뭐요? 하나. 하지만, 이 말입니다. 아버지 관심 있어, 없어? 관심 없다. 들은 그거 그 필요 없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말다 그러나 하나 그래서 영어 성경 그러나가 붙어요. 보면 but 그러나요.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고 뭐요? 그러나요. 그 얼픈 그 대사하고 사과하고는 사과했지만 그러나 그건 관심도 없어. 그러나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그러나를 여기 빼먹었어. 그러나를 여기 빼먹고 그냥 그 뒤에 하나 이게 그러나요. 아시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무슨 말이게? 제일 좋은 옷. 그 당시에 복장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 자식은 거지가 아니야. 네. 빨리 뭐요? 내 아들이야. 그 저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그 다음 뭐요? 손에다가 뭐요? 손가락에 반지를 갖다 끼워라. 옛날에 반지도 자기 신분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어느 가문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신발. 제일 좋은 신발. 신경.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종들에게 시켰어. 그건 뭐예요? 너는 일꾼으로 취직시켜 줄게. 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유산도 줬다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자,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뭐 했어? 잔치했잖아.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잔치했잖아.
이번에도 잔치합니다. 네. 꼭 같은 형식이야. 그렇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이유는 뭐예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뭐예요? 내가 잃었다고. 아니지. 아버지가 잃은 게 아니지. 누가 도망갔어? 아들이 도망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고. 제가 아버지 그때였으면 아마 이 토끼 새끼가 이제 돌아왔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라는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비유가 똑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이렇게 얻었노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뭐라고 번역해야 돼? 또 잃어버렸다가 뭐예요? 찾았다고 해야지. 하니 그 주의 일꾼들이 다 보고 우리 주인님 참 좋으신 주인님이다. 그래서 그 일꾼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보고 역시 우리 하나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예. 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을 하고 첫째 아들은 누구요? 첫째 아들은 자기들은 아주 착하다. 자기들은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들에게, 자기에게는 더 많은 유산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장남이야. 그 장남은 누구를 상징할까? 바리새인과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야.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한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이 큰 아들은 일을 열심히 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아버지가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고, 재산도 많이 줄 거야.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에 돌아온 당신의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은 열받았어. 왜 열받았어요? 그런 놈을 어떻게 받아주냐, 이거지.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도 아버지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런지, 그래서 보세요. 그가 화가 났어. 난 안 들어가. 응. 그러자, 그 아버지가 잔치를 하다가 큰아들이 왔다고 그래서 뛰쳐나왔어.
나와서 그에게 들어가자고 잔치에 참가하자고 권하더라. 그때 그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십시오.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부지런히 섬기고 어느 때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자. 이 아들. 아버지한테 동생을 뭐라고 그래 불러? 이 아들.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장녀하고 놀아서 재산을 다 탕진한 내 동생이 돌아오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 그럼 아버지를 뭐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왜 이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이 아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는 이죠. 이 아들, 누구의 아들? 당신의 아들. 동생은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왜 그래요? 동생, 왜 동생이란 걸까? 그런 새끼는 내 동생일 자격이 없다. 나는 이렇게 착한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같은 형제가 뭐예요? 아니란 걸. 우리는 저것들과 달라. 우린 저것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왜 예수 당신은 저것들하고 밥을 다 먹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당신의 아들. 그래서 이런 번역들이 정확하게 번역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놈을 위하여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이 자식을 위해서는 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이 될게? 무조건적,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방법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이런 놈도 사랑하는, 그 이상한 사랑하네? 사랑하려면 누굴 사랑해야지? 나 같은 아들을 사랑해서 나 같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지. 이거는 뭐요? 창녀하고 놀아나다가 다 세상까지 탕진하고 돌아온 이런 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의견은 어디서 충돌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사단은 뭐요? 아니야, 무조건 사랑해서 틀렸어. 이게 충돌입니다. 이 전쟁,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전쟁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하늘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과 누구의 전쟁이에요? 사단의 전쟁이거든.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네.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은 사단 아니에요. 그렇죠?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을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그의 천사들도 사자들은 천사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겼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쫓겨난 사단과 악령, 악한 천사들, 그게 악령이거든. 그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그럼 하나님은 여기다가 사람을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다가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이에요. 왜 고통인가?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만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귀신들이 울고불고 그렇죠? 악령들이 울고불고 여기다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 우리를 창조했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것까지는 이 시간에 얘기할 시간이 없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 그래가지고, 말이 나온 김에, 시계를 한번 봐야죠. 자. 왜 우리를, 사람을 여기서 창조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들처럼 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막 이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그냥 양과 같은 존재라니까. 그 목적이 뭘까? 왜 창조했을까? 우리를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이 분리가 됐어. 사단도 본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 이 천사장이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분열이 된 거예요. 남과 북이 뭐예요? 분열이 된 것처럼 분열되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우리의 소원은 뭐요? 통일. 하나님은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분열된 이 우주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통일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면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은 지금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지. 사단은 땅에 내려와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기다가 창조했어요. 뭐 인간을 여기다 창조하면 통일이 되나? 거기서부터는 제가 나중에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인간은 왜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냐? 이것이 모든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고민, 모든 인간의 고민이에요. 왜 이렇게 고통이냐? 그리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조건적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시키는 방법은 이겁니다. 사단, 네가 한번 인간을 조건적으로 만들어봐. 어떻게 되나? 천사들은 몸이 없으니까 병도 안 걸려요. 그 인간은 뭐예요? 몸이 있고, 몸이 있으면 세포가 있고, 세포가 있으면 뭐예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병들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여기다, 유전자를 가진 우리 인간을 여기다 창조해놓고,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즉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 사랑이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유전자가 켜지고 병이 낫고,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그럼 유전자 꺼지고 암세포도 못 죽이고, 그거를 온 우주에 보여줘야 돼.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를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천사들이 그거를 보고, 아,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죽음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서 죽어가다가도, 병들을 죽어가다가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유전자가 뭐예요? 회복해서 병이 났구나. 그럴 때 온 우주에서, 아,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죽음이구나. 틀렸다. 그거를 온 우주가 보고,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은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구나. 나를 밝혀내야죠. 그래서 그 밝혀낼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안할까, 안 할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고 성경을 주고, 사실은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에겐 책임이 있어. 우리를 이 사단이 와 있는 지구상에 창조해놨으니까 우리는 결국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조건적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래서 너희들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죽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지. 책임져야지. 착하고 안 착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우주의 통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역시 오라. 그게 진리야. 그걸 다시 천명해야 돼. 그걸 못 이루면 하나님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이루기, 우주 통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고, 역시 우리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실험 동물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고생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막 무지하게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 고통이 왜 있냐 말이야. 왜 고통이 있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석가모니가 왕자가 말이에요. 왕궁을 떠나버렸잖아. 왜? 고통이 왜 있냐? 이걸 내가 좀 밝혀야 되겠다. 그런데 인간은 고통이 왜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힐 수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주에 전쟁이 있었고, 내가 사단과 악령들을 어떻게 지구에다가 보냈고, 그 지구에 인간을 보내서 우주 통일을 위하여 인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네가 주장한,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을 한번 주입시켜.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 안 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뭐요? 사랑해. 그게 뭐요? 사랑 아니지. 그거는 이기심이지. 그거는 욕심이지. 상대방을 섬기려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을 섬기게 만들려고. 그게 이 세상 원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창세 전에,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이 지구상에 만들기로 어떻게 작정하셨다. 왜? 우주 통일을 위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앞에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래 놓으면 우리는 뭐예요? 흠이 있고 죄가 많게 될까 안 될까? 돼. 그래서 그 죄를 다 없애고, 그건 누구 책임이니까? 하나님 책임이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다 없애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아들을 대신 죽게, 우리들 대신 죽게 할 계획을 지구를 만들기 전부터 세웠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주를 통일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 그러니까 벌써 그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을 것을 각오하셨다. 그만큼 우주의 통일이 중요했다.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리신 거를, 이제 천국에 가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뭐 했었지만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상구 박사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어. 왜? 여러분은 암 환자로서 암으로부터 고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 그만큼은 고통을 안 받았어, 아직. 그렇죠? 그러면 우주에 가면요. 천국 가면. 그, 지금 천국에 그 천사들은 다 지구를 보고 있어. 사단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도 부활하면 천사처럼 돼서 천국 가잖아. 그러면 그때 그 천사들 누구한테 몰리겠어? 암 환자들한테 몰린다니까. 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 좀 들으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더니, 예? 받았더니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저 맨 뒷줄 저기 우리 하얀색 아가씨 있죠? 예? 예. 저분 얘기 들었어요? 무슨 병이 있었는지? 예? 못 들었죠? 네. 제가 얘기합니다. 네. 한 1년 반 전에 난소암이 다 퍼졌어. 병원에서. 그래서 치료받았다고. 그래서 뉴스타트에 왔어. 네. 막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지금은 그 난소암이 다 하나도 없어. 아시겠어?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게 뭐게? 노래? 왜? 네? 잘 웃고, 그렇죠. 무조건 웃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오신 분 있어. 같이, 같은 방 쓰시잖아. 지금, 이제, 암이 다 퍼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리고 암이 난 거를, 이제 같이 있으면서 다 알고, 옆에서,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오늘 상담하자고 상담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네. 그래서 이 난 친구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 수현 씨처럼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할 거예요. 이제 할 거죠. 그럼 뉴스타트 해가지고요. 나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래서 회복 얘기 좀 하라 그래도 안 한데 아마 뭐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얼굴 나가고 뭐 하고 뭐 이런 좀 불편한 게 있잖아. 그럴까봐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와서 회복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네.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안 하시는 분은, 막, 그런 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각오했다니까요. 뭐를 하기 위하여? 우주 통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억울하게 이 지구상에 만들어진 인간을 한 사람도 하나님 빼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 책임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내역을 모르니까 믿어 안 믿어? 에이, 뭐, 그런 황당한 얘기가. 황당한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이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끝냅시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큰아들이 난리를 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뭐요?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골치 아파 죽겠죠. 그렇죠? 한 놈은. 한 놈은. 집 나가버려서 골치고. 큰 놈은 뭐요? 큰 놈은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보답을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해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시겠죠?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똑같이 말합니다. 자, 그 큰아들은 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너의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그렇죠? 이 내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는 네 동생이 그렇게 나가도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 이거야. 돌아온 것만. 무엇을 알고 돌아온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회개는 언제 했게? 아버지가 막 잔치를 하는 거야. 반지를 끼워주고 막. 뭘 따지지도 않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리고 막 잔치하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그때, 이 큰아들은
자기 죄가 뭔지 알았어.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악해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구나를 그제서야 알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상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빠 이제 아빠의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회개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죽을 짓을 했다 뭐 어쨌다 그건 다 폼이야. 아시겠죠? 그때만 해도 아버지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거 모르면 뭐 잘못했다 나는 죄인이다 했다는 거 다 쇼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언제 나오는 거요? 죄인의 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와 내가 이걸 몰랐구나. 무조건적으로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렇게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로마서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 죽고 싶어? 잘못했다고 회개해. 그거 아니야. 와 하나님은 이렇게 뭐요? 인자하시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회개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니 이런 말은 참으로 수준이 낮은 말이에요. 지옥 안 갈라 커거든 뭐요? 지금 회개하고 교회 나왔어.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석. 이거는 하나님을 도리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시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 갈 만한 인간인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도 뭐 받고 있어 지금? 고통.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우주가 분열된 것도 하나님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해서 이 우주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땅,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그 고통을 보면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통은 끝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나는 이미 천국 가도록 창세 전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와, 내가 정말 놀랄 것이 아니야. 와,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 놓으셨거든? 그렇죠? 그래서, 자, 에베소서.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모든 인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게 하셨다고. 그걸 믿자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해놓은 거 믿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러한 사건의 경로를 하늘의 전쟁이 왜 일어났냐를 알면 우리는 뭐요? 당연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이런 진리를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뭐요? 알려주고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이거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고통이 없어지고 안 그래? 믿으면 또 믿는다고 누구한테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은 믿어도 고생이고 안 믿어도 고생. 그래서 인내야 인내. 근데 인내를 하되 뭐가 있으면 그 인내가 의미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소. 이거 앞으로 이 고통은 극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기후변화 이게 잡힐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잡히죠. 뭐 기후변화 뭐 탄소가 어떻고 뭐 이래 싸워도 그 뭐 지금부터 전기 쓰지 마라. 안 쓸 놈 한 놈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굴러가게 돼 있어. 가면서 아주 세월이 갈수록 더 빨리 악화되는 거야. 큰일입니다, 이거. 심상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단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다 기후 변화도 다 인간의 뭐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 욕심 때문에. 동물을 합니다. 플라스틱 지금 쓰레기 덤인데도 우리의 욕심은 끝날 수가 없어. 죽어야 끝난다니까. 그래서 급격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막 진행하자. 앞으로 진행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세상에 여기서 대피를 한다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게, 이게 이러고 있는 게 다 누구 짓이요? 사단의 짓이요. 사단은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너무 죄가 많아서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했어요.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웃기지 마라. 그 둘 중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악화되어가는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뭐요? 끝까지 갈 수 있죠. 그게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래? 당연하다 그래요. 그 나라를 뭐라 그래?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이래요. 사단과 하나님의 의견 차이. 아시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저것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 하나님, 예수님은 뭐예요? 당연하다. 그거예요. 다 같은 얘기, 같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보면 다 같은 얘기를 다른 형태를 바꿔서 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만이 뭐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로 우리 다 함께 가면서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고통스러워지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줄까? 이런 바보 같은 말을 그냥 것도 모르고 해왔습니다. 정말 이 고통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단과 악령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 진리를,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이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이런 사랑이구나 를 계속 생각하면서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나오는 생기로 우리 유전자들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